영어로 생각하며 이해하는 Image of Words. 안녕하세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 주시고요. 혹시 광고가 나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동영상 강의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쉐이커와 관련된 여러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쉐이크는 기본적으로 흔들다, 흔들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손을 마주 잡고 흔들면 악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수하는 것도 쉐이크라고 합니다. 발음 들어보세요. Shake, shake. 명사에 쉐이크라는 게 있죠. Strawberry shake 하면 딸기 쉐이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발음 들어보세요. A strawberry shake. 네, 밀크쉐이크라는 뜻으로 있습니다. 우유를 막 흔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번에는 스케이트입니다. 스케이트 타다라는 뜻인데요. 발음 들어보세요. Skate, skate. 아까 쉐이크가 흔들다라는 뜻이라고 했는데, 스케이트를 타면 걸을 때와 달리 똑바로 가지 않고 다리가 이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다리를 흔든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쉐이크에서 스케이트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롤러 스케이트도 있고 피겨 스케이트도 있죠. 롤러 스케이트는 이렇게 생겼죠. 이거는 이제 롤이라는 게 이제 둘둘 마른 거잖아요. 그 바퀴가 이제 굴러가기 때문에 롤러 스케이트라고 부릅니다. 피겨 스케이트에 대해서 알려면 우선 피겨의 뜻을 알아야겠죠. 발음 들어보세요. figure, figure.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공식적인 수치라는 뜻도 있고요. 숫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딱딱 떨어지는 거잖아요, 숫자로. 그래서 어떤 정형적인 걸 말해요. 도형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피겨 스케이트 할 때는 이 얼음판에 춤추듯 하면서 빙상 위에 도형을 그리죠. 그래서 이제 피겨 스케이트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처럼 얼음판에서 춤을 추니까 이 바닥에 각종 모양이 생기죠. 그래서 피겨 스케이트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스틱입니다. 스틱, 발음 들어보세요. Stick, stick. 단모음이기 때문에 상당히 짧죠. 기본적인 뜻은 명사에 있는 나뭇가지라는 뜻이에요. 부러진 나뭇가지, 떨어진 나뭇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두꺼운 게 아니고 얇은 나뭇가지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 스틱, 채,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스틱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뭐 하키 스틱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이제 서술어로 쓰일 때는 찌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굵은 나뭇가지로는 찌르기 어렵지만 얇은 나뭇가지로는 찌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찌르다라는 뜻이 생겼고. 그래서 붙이다라는 뜻도 생기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처럼 꼼짝하지 않다라는 것도 있고요. 어딘가에 꽉 끼어서 꼼짝하지 않다라는 뜻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느다란 나뭇가지를 스틱이라고 합니다. 이제 주로 이제 땅에 떨어진 거를 말을 하긴 하는데, 그런데 이게 바람에 잘 흔들리죠. 그렇죠? 아까 쉐이크가 흔들리는 거였잖아요. 흔들다. 그 스틱 같은 경우도 바람에 잘 흔들리기 때문에 쉐이크에서 스틱이 나온 겁니다. 픽사베이에서 스틱으로 검색을 하니까 지금처럼 이런 나뭇가지도 있고, 하키 할 때에서는 이것도 스틱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나뭇가지 닮아서. 그리고 성냥개비도 있어요. 이것도 아주 가느다란 거죠. 그래서 매치스틱이라고 그래요. 스틱이 뜻 중에 핀 등으로 고정시키다라는 뜻이 있었죠. 이게 날카롭게 이제 얇은 거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나무에다가 종이 같은 거 붙이고 이런 거를 찔러 넣어서 고정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런 뜻이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요거는 지금은 택이라고 하는데요. 합정을 택이라고 그래요. 근데 앞에 S가 생략이 된 거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틱에서 택으로 바뀐 거죠. 네이버 사전에는 좀잘안 나와서
다음 사전으로 찾아봤습니다. 예, 앞장이라는 뜻이 있죠. 고정하다 라는 뜻이 생기는 거예요. 발음 들어보세요. Tack. Tack. 그래서 스티커가 나왔죠. 스티커, 가격표, 접착제라는 뜻으로 쓰이네요. 발음 들어보세요. Sticker. Sticker. 원래는 옛날엔 접착제가 없을 때는 이렇게 나뭇가지로, 얇은 나뭇가지로 이제 꽂아서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접착제가 생기니까 이제 그대로 스티커라고 쓰는 거죠. 요즘은 이런 식으로 아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나오죠. 이번에는 스티키입니다. 끈적거리는 달라붙는 이라는 뜻인데요. 까다로운 무더운 이라는 뜻도 있죠. 땀이 나면 끈적거리잖아요. 그래서 무더운 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나뭇가지로 꽂는 거였는데 접착제가 생기면서 풀로 붙이다 보니까 끈적거리는 이라는 뜻이 생긴 거죠. 발음 들어보세요. Sticky. Sticky. 픽사웨이에서 스티키 검색하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식물 중에 끈적거리는 게 있잖아요. 벌레들 잡아먹는 거죠. 이런 것도 있고 이 빨판이 있는 손도 있고 그러네요. 꿀 같은 것도 좀 끈적거리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 외에도 많은데 한꺼번에 하면 암기가 잘 안 되니까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 광고 나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동영상 강의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